얘네들 관장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거기로는 똥을 안 싸니까. 거기는 X만 들어가는 것이지 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맞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메이크업 어땠냐고요? 저는 매일 메이크업 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그럴 필요 없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발의 박지 또 놀러 왔고 그림 방송이나 할까 했는데 그냥 그림 방송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서로 반대 장르를 그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름 새로운 경험과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편하게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습니다. 얘는 여기서 그림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실시간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뭔 장르를 그릴 거죠? 저는 이제 펄이 쇼터는 그나마 낫겠지만 그래도 형은 맨날 저탱이형 그리니까 펄이 역행물. 박지가 또 역행 그릴 때 되게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 뭘 해야 될까요? 아, 당연히 보츠 쇼타무를 그리셔야겠죠? 제 생에 보츠 쇼타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아, 서로 지적을 해주면서 예. 고쳐가면서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꼬투만 달렸다고 보츠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난 몰라. 그 장르 자체의 이해도가 낮아. 그러니까 아니야. 지가 펄이 역해를 그리고 레마가 보츠 쇼타를 그린다는 거지. 맞습니다. 진짜 지옥도가 따로 없네, 쇼비. 저도 아직 뭘 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럼 거두절 하고 빠르게 일단은 구상 자체를 해봅시다. 숏? 그러니까 일단 남자애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치? 남자애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은 이쁘장한데 머리는 짧고 일단 체형은 소년으로 그냥 이쁘장한 남자애를 그리는 거네. 그치? 내가 펄이면은 종족부터 골라야 되나? 어떤 걸 기반으로 할지 뭐부터 고르죠? 아니 원한 거 그냥 네가 떠오르는 그대로 그리면 돼. 떠오르는 걸 그리면 돼요? 아씨, 잠깐만, 나 그 브랄 라인조차도 내 인생에서 그려본 적이 없어. 근데 브랄 라인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 꼭 필요하죠. 네. 어째서죠? 서로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흥미롭네요. 아씨발, 근데 흥미롭기만 하지 즐겁진 않은 것 같아. 아, 빨리 해봐. 아, 나도 생각 중이야. 나 진짜 브랄 라인을 그려본 적이 없다니까. 벌써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네. 일단 저도 빠르게 그냥 스케치를 한번 갈겨볼까? 근데 나 좀 펄이에 좀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펄이 좀 재능 있지 않나요? 너는 원래 잘 그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상태로 하는 거잖아. 진짜 그냥 졸리카락 없는 진짜 펄이네. 진짜 펄이충들은 머리카락 자체를 용납 못한다니까? 진짜들은? 아 진짜? 어. 약간 목젖이 있어야 되나요? 목젖이요? 살짝 티만 내면 돼요. 티만. 박지야 사족보행으로 해줘. 아 사족보행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나는 역시 머리카락 없는 정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좀 여차하면 불쾌한 골짜기가 된다니까? 좀 불쾌함. 진짜 뭔가야. 맞아. 51개월. 나도 모르게 쇼타로 그리고 있었네. 여자로 그려야 되지. 레바야 단발로 해줘. 단발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님? 안 돼요. 완전 단발은 안 돼. 숏단발까지 괜찮아. 숏단발은 뭐임? 아니 씨. 등단발 넘어가는 순간 안 떠오르는데? 어떤 말인지? 형 정신 차려? 씨발. 아직은 심연 단계까지는 안 그렸어요. 근데 이거 왜 하냐고? 좀 탐구의 영역이랄까? 저는 그래도 꽤 흥망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년이라는 그거 자체를 관심이 없어서. 형 허벅지 좀 강조해줘. 아 허벅지 진짜 잘해야 돼요. 너무 육덕져서 역해 같은 느낌 안 나면서도 너무 남자애같이 탄탄한 느낌 안 나게 그 중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허벅지를 통통하게 하고 약간 무릎 관절은 좀 단단하게 그려야겠네 그러면. 파이팅! 새끼 지금 탐구한다면서 결국 빠져들어서 다음 작품 살자 소년 인간으로 그리마. 살자 소년. 모르겠다 진짜. 그리면서도 그냥 남자애를 그리게 되는데 그냥. 한 전체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자주 그리는 패션 아님 이게? 아 이거 그냥 남자잖아요. 그냥 남자애를 그리면 된다며. 좀 남자애에다가 좀 여성미를 가미주세요. 여성미라 그러면 일단 속눈썹 막 존나 길게 막 붙이면 좀. 아 그럼 여자애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에 브랄만 그리면 씨발 오토코노코라며. 아니 내가 언제 그렸어요? 아니라고 했지. 청소 빨리 지워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저 봐요. 속눈썹을 그릴 때는 남자의 속눈썹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여기 한 라인까지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덕지. 여기서 이렇게 아,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강조를 하면 안 된다. 강조하게 되는 순간 아, 여자가 의견 중에 입금을 얻게 된다. 그렇지. 아, 씨야. 아, 한 개까지는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날 것 같아서 화나네. 아, 진짜. 아. 나 이거 다리에서 멈춘 다리 어떡하지? 신발을 이렇게 하는 신발 안 신지 보통? 안 신기도 하고 아예 부츠로 다리 통째로 가리기도 하고. 아니 이건 또 난 왜 또 씨발 설명을 하고 있냐? 아니 그러면 나 펄이 좀 몰라요. 아니, 뒤에 물관장한 호스 그리면 되나? 왜 너 이런 거 전문이잖아. 저기요, 저 그런 건 안 그리거든요. 아니 관장을 왜 이렇게 그리고 씨발 많은데 얘네는 관장할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거기로는 똥을 안 싸니까. 거기는 X가 들어가는 것이지 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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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토코노코 쇼타 캐릭터들은 작품 내에서 항문이 항문이 아니에요. 맞아요. 뒷하고 불린다고 하더라. 그쪽 맞아요. 세계에서는 그냥 입다 나라는 인줄 알아. 여러분이 막 물어봤잖아요. 그딴 거 안 궁금해 시발. 저도 안 궁금했는데 얘가 설명해줘서 알았어요. 되게 진짜 심오한 영역이다. 야 박지야, 너가 빠른 장르는 아직 세상에 이른 것 같다. 자 이쯤하고 그러면 서로 손 봐줄까? 그럴까? 그래. 아 한번 손을 좀 대볼까? 아 이거 다리가 너무 굵어요. 여자애라면은 이게 굵을 수 있는데 남자애니까. 진수성 차인데. 아 너무 여자애 같아. 이제 쇼컷 여자애 같아. 살짝 눈, 코, 입 위치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좀 더 남성적인 위치로. 여러분 어떠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워요. 고추 나오는 건 비엘물이 아니. 고추는 대상의 성별이. 맞아. 씨발 그건 알고 싶지 않다고요. 저 보추물은 씨발 비엘물에서 안 나와요. 보이 러브잖아. 보추 러브지. 비엘이 되겠다. 그 비엘과 다른 비엘이야. 치불리지 마. 씨발 화가 나서 침이 나오네. 이게 여자애 마냥 그냥 둥글둥글 길지 말고 좀 턱선 같은 거 좀 살려줘야 돼요. 아 훨씬 더 좀 소년스러워졌죠? 이게 아까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피고 있었잖아요. 피면 안 돼요. 이게 살짝 남자는 이제 자신의 고추를 지킨다는 느낌으로 좀 웅크리고 웅크려서 좀 자신의 약점 보호 뭐 그 자세로? 그치. 솔직히 여러분 평범하게 못생긴 여캐가 있고 되게 귀엽고 예쁘장한 남캐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 뭘 선택할 거죠? 저 남자는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선택하네요. 진짜로 안 해, 씨발. 자 여러분 이게 쇼컷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길어지면은 쇼단발이 돼요. 이 정도로 되면 이제 쇼단발이 되고 여기서 더 길어지면 중단발이 되죠. 이러면 좀 진짜 이제 여자애 같아지거든. 여기서 더 길어지면 이제 여캐랑 크게 안 다른 정도? 하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딱 이 정도 머리 길이가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어지러지라니까 설명까지 하지마. 대사 이렇게 써도 되나? 됐다! 됐다! 다 했다! 나 다 했지. 자 틀렸네요. 대사는 지워드릴게요. 야. 어때? 씨발 대사 보고 쇼타 장르보다 저쪽이 낫지 않나요? 아 이거나 이거나 씨발 다를 게 뭔데요? 형 이거 씨발 인간도 아니잖아. 그나마 이 씨발 수컷 암컷 중에서 암컷이 낫지 않아? 씨발 저것도 반은 인간이야. 얘도 반은 여자야. 씨발 그러니까 좀 약간 진짜 둘이가 좀 경계선에 있는 장르긴 하네. 정신 나갈 것 같아. 우리야 힘 존나 빠진다. 우리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진짜 몸에 안 맞는 장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양심적으로 이 두 개 있으면 저쪽 그림이 더 낫지 않아요? 장르적으로? 왼쪽에 낫지 씨발. 왜? 장르적으로 얘는 인간이잖아. 적어도 저쪽에 젖이 있잖아. 얘도 있어. 얘네 저거면 있어 저거면. 아 진짜 족같다. 그러니까 너 원인이 너 오늘따라 그냥 족같냐? 투표해보자고?
자, 왼쪽 장르가 낫다 1번. 아니, 오른쪽 장르가 낫다 2번. 자, 누가 이기나 보자. 에?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잠깐만 씨발.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퍼리충들밖에 없잖아. 너네 방송에서 투표하면 또 결과가 다르려나? 그치. 숨어있는 퍼리충이 이렇게 많다고? 아니 이거 둘 중에 그게 씨발 빨간약 파란약 중에 씨발 그나마 저거 먹겠단 거지. 그래도 동물보다 인간이 낫지. 저거 아예 제 세상에 없는 성별이라며. 저는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얘는 내 장르 이해 못하면 니가 병신 이 포지션이 깔려있어서 너무 나쁜 새끼죠. 왜냐면 저희는 여태까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왜 박해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신 적은 없나요? 존같은 박해 받아야지. 근데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박해입니까? 그러면 이해는 못하지만 존중은 해준다고 그런 건가? 아니 존중도 못해. 그 시간 맞게 맞다니까 이렇게.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 그럼 혹시 몇 살부터 이 장르를 좋아하셨나요? 아 장르요? 11살? 11살이요? 그 초등학생 때 잠깐 그러다가 중간부터 또 안 그렸어요. 예를 들어 중학생은 통째로 안 그랬고 고1 때 눈 들어왔어요. 고1 때부터 어떤 계기로? 쏘닉 게임을 하는데 테일즈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 테일즈를 좀 인터넷에서 봤는데 진짜 맛깔스럽게 그린 작가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눈이 돌아가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걸 학교에서 테일즈로 야자를 그리다가 노트를 가방에 넣었는데 일진이 딱 이렇게 꺼낸 거야. 그리고 봤어. 일진이 보고 나서 야 얘 테일즈의 역할 아니냐? 근데 사실 남캐 하니까 아 진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닫고 다시 떠들고 정말 편견이 없는 그런 친구였어. 그 돌아가보네. 그거 없는 사이에 막 신장 부여잡고 쓰러졌어. 그래도 먹어보고 좋겠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딱 봐도 비주얼이 씨발 그냥 똥덩어리인데 먹어보고 정하라니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이러면 씨발 되게 기분 나쁘죠. 어 그냥 눈에 안 띄는 데서 먹고 싶은 사람만 찾아가게 그냥 그래야지. 어? 아 눈에 띄지도 말라 아예. 최대한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늘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갈수록 심연만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자. 좀 휴식의 시간을 가집시다. 아이고 힘들다. 어때요? 오늘 방송 진행해 본 소감이? 와 니랑 방송하면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체력 다 빨려. 난 좀 신나지. 하긴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겠냐. 그니까 신나졌어. 일단 교수님 오면 인사는 하고 그냥 기본이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사하고 교수님이 스킵을 아, 뭐가 내 방송 와갖고 나 치질 걸려서 똥꼬여서 피다 스킵 댄츠